먼저 교과서를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교육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에 걸친 그 교육 과정을 보면요, 2000년대 초에는 해방 그기에 한국사 서술의 성취 기준의 분단의 고착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그 교육 과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과 북한의 남침,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가치라고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통일정부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 분단의 고착화, 북한 남침이라는 말은 여전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통일정부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분단의 고착화 이러면서 다시 원래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올해 시안에는 통일정부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남북의 분단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단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해방기에 우리 한국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그 수호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에는요,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 보면은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학습 요소에 보면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3국 의상 외무장관회의,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자합작운동, 제주 4.3 사건, 남북협상, 이렇게 여섯 개가 말하자면은 그 대한민국 건국에 우리가 극복해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보다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50선거, 재헌헌법, 대한민국 수립.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서술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여섯 개. 그다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설명되어야 될 개념이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 제 글은요, 수정과 보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이라고 쓴 것은, 수정이라고 쓰여진 것은 기존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완이라고 쓰여진 것은 교과서에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보다 더 풍부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이라고 쓰여진 부분도 있고 수정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몇 가지를 보면서 했는데, 여기 자료집 보면은 어떤 교과서를 보면서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방 직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정책 차이가 분명하게 서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공동신탁통치입니다. 이게 매우 공동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신탁통치를 하지만 나눠서 신탁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신탁통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탁통치 개념에는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의 이런 개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은 뭐냐면 신탁통치 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정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탁통치 과정이 지나간 다음 정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소련은 어떠냐? 인민혁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 잠재해 있는 지하혁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혁명을 일으키고 빨리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만들려고 했어요. 이 점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뒤의 일이고, 소련 입장에서는 빨리 지하혁명 세력들을 구상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차이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해방 3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 직전에 연안의 독립운동과 여운형의 건국동맹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연안의 독립동맹과 여운형의 건국동맹은 다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이 두
단체가 다 같이 민주화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북한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리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독립운동을 설명함으로써 무엇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독립운동이고 무엇이 북한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한 독립운동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해방 직후에 한국사회 건국운동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임정봉대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인민혁명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원래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 실론은요,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송진우의 임정봉대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3.1운동을 계승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온 게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는데 저는 해방 이후의 건국운동은 송진우의 임정봉대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을 계승한 단체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해방 이후 한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을 말하자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해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기백 씨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80년대부터 건국준비위원회가 해방 정치사의 시작으로 설명됐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지금 역사 교과서에 해방 역사는 건국준비위원회부터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서울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임시정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운형은 임시정부를 반대하고 온 세력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운 나라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것을 해방 이후 첫 번째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좌우합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좌우합작이 아니라 좌익의 통일전선이고 우파는 형식적으로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리고 여운형은 건준 반대가 아니라 여운형이 임시 정부를 반대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단체였다고 하는 것이 저게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각 지역의 건준과 서울의 건준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역사교과서는 거의 다 지금 건준을 다 묶어가지고 여운형의 대일이라고 설명하는데 지방 건준의 대부분은요 임정봉대론을 주장을 했지 여운형처럼 지하혁명 세력이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잘못은요 수정해야 될 중요한 잘못은 뭐냐면은 북한의 해방 직후에 건준이 만든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는 대한민국 수립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방 직후에 만들었던 인민공화국과 이 인민위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순수한 자치단체라고 지금 교과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 사람들이 말하자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소련군이 와서 그걸 강제로 인민위원회를 바꿨다고요. 그런데 그 인민위원회 이전에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말하지 않고 인민위원회부터 설명을 함으로써 자치단체라고 설명을 하고 소련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포고문을 왜곡해서 소련의 해방군, 미국은 점령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한의 포고문의 앞부분 말하자면 카이로 선언을 따라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빼버리고 그 다음 줄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설명해서 부정적으로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선의 협정과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교과서는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미국과 소련이 군사 작전선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것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작전선입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그런데 이 군사 작전선을 소련이 왕래를 못하게 만들어서 경계선으로 만든 건 소련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38선 획정 이후 미국은 1945년 8월 말에 미국 국무성에서 이 한반도에 보낸 하지 중장에게 보낸 최초의 문서가 뭐냐면은 빨리 북한의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미국과 소련이 민간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앙집권적 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을 1945년 8월 말에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서 나누어서 말을 통치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민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라.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련은 9월 20일 문서를 통해서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9월 20일 문서는 알고 있는데 9월 20일 문서 전에 나와 있는 8월 말에 미 국무성 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시 해방 이후에 미국이 하지 중장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 직후 미국과 민족주의자들은 38선 철폐를 주장했고 소련과 좌익들은 인민혁명의 완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38선을 철폐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소련과 좌익들은 이미 자기들이 점령한 북한에 소위 그 사람들 용어로 민주기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통일된 공산주의 세계를 위한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좌익과 소련이 분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요산 회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모스크바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뭐냐? 38선을 철폐하고 하나인 중앙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련은 이미 자기들이 차지한 북한을 공산체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팽팽한 세력들이 소련이 신탁통치를 수용한다고 하는 미끼로 미국의 외교관들을 살짝 말하자면은 유인해가지고 소련의 입장을 다 지금 말하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요상회담에서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스크바 요상회담의 문제는 뭐냐?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것이 소련식 민주주의인지 미국식 민주주의인지 없고 그 다음에 미소를 1대1의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한 노력은 많은데 소련과 1대1로 해서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결정을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와 더불어서 상의하도록 했는데 이 사회단체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죠. 소련 여러 가지로 지금 연막을 치면서 북한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얘기한 38선 철폐와 중앙정부 문제는 예비회담으로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국의 그 트루만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번스 외무장 국무장관한테 당신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 외상회담의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다음 결국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은 왜 그러면 신탁통치를 수용했는가? 신탁통치를 수용함으로써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려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 사회단체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말하자면 반소 세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련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소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통치를 소련이 수용하는 척 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협상 대표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미국한테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은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시켜서 신소 세력으로 공동 사회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소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 대상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고 친소 국가를 건립하려고 한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소련이 아주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가 이것을 여론전으로 크게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전에는 자그마하던 반소 감정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소련이 전략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누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소련이 결국 실패했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작의 문제인데, 제1차 미소 공유의 결렬의 책임이 소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소 공유의 결렬의 책임이 소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냐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가 특별히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마저도 좌우합작은 한국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여운형이 좌우합작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든지 통일되어야 되니까 소련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주한 미군도 그 입장을 수용을 해가지고 소련과 협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좌우합작이고 거기에 앞장서서 내세운 사람이 여운형하고 김규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과 김규식이 사실 미국의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선전하는 선전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는 바로 조합작은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작이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미국은 입법위원을 만들었지만 미국이 만든 입법위원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좌익,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도 입법위원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입법위원을 인정하게 되면 단독정부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좌우합작이 가능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원했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가가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것은 좌우합작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파적인 정부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을 원했느냐?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정부 형태, 가령 말하자면 인민이 중심이 되는 뭐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은 5%밖에 안 되고 대의 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도 우익적인 것이고 정부 형태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원하는 것이고 경제 부분은 약간 좀 헷갈립니다.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해방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말하자면 온건한 자본주의 정도를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단체 이름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조봉암 씨가 북한 갔다 와서 북한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남한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당이 한국사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유사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런 항목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군정이 만들었어요.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소련식 민주주의도 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7, 80%가 다 공산주의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김구 합하면 50% 지지가 되고 또 정부 형태는 대의제도라고 얘기했는데 85%인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한 부분만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 결의 과정.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은 모스크바 외상회담 체제가 붕괴되고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유엔으로 이 문제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모스크바 체제가 왜 문제가 많아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하고, 동시에 유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대한민국이 설명될 수 있는데, 아까 그 핵심 단어에 유엔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유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번은 뭐 생략을 하고, 2번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미소 군정이 대표를 정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이 유엔 총회 결의는 그것이 아니라 미소 군정이 대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하도록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의상회담은 미소 군정이 대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표를 정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결정하도록 만들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이것은 대서양 헌정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이 총선거를 거부를 하고 남한에 만했죠. 그런데 남한의 유엔 소총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이승만 세 사람 가운데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지지하고 두 사람은 반대했다면 3분의 1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1946년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54%였고 적어도 미군정은 뭐라고 보고 했냐면 지도자들과는 달리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말하자면 단독정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단독정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단독정부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 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 수립 기념사 이런 것들도 좀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수 14연대 좌익군인 반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좌우 합작과 남북협상도 그 당시에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는 대한민국 정통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정통성,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고, 법률적인 정통성,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국제적인 정통성, 유엔의 그 승인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한국사적 세계사적 의미. 한국사적 의미는 뭐냐면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세계사적인 의미는 중국의 중화질서에서 이제 세계질서로 바꿔졌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교과서는 해방 이후 한국사가 왜 통일되지 못했는가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설명하고 그 기초 위에서 통일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